자, 5가 본문 4부터 인도하다 말았죠? 인도 본문부터 다시 볼게요. 출판이 좀 지저분하네. 자, 바로 볼게요. 자, 그땐 이제 요거 여기까지 봤었지? consider 같은 경우는 수동태로 쓰여서 be considered 되면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 돼서 여기에 형용사, 즉, 보어가 이렇게 올 거야. 알겠지? 그래서 뭐뭐라고 C라고 여겨지다. 그래서 여기 나온 거 보이죠? 그래서 쭉 보다가 이제 another부터 볼게요. another crucial thing. crucial 무슨 뜻? crucial. 중요한이란 뜻이야. 또 다른, 또 다른이라는 건 앞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손을 밥을 먹기 전과 후에 적절하게 씻어야 된다라는 거 얘기한 거죠. 또 다른 중요한 거를 우리가 뭐 해야 된다? 기억해야 한대요. 이 to 동사가 지금 thing 수식하고 있죠. 그래서 또 다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that 뭐냐면, 자, be 동사 나오고 that 이렇게 나왔네요. 자, 그럼 이렇게 보어 자리 들어갔으니까 이 접속사는 뭐예요? 이거 이 that은 뭐예요? 접속사 대시죠. 자, 관계대명사 대시는 무조건 뭐 있어야 된다 앞에? 선행사 있어야 된다 했지? 근데 얘는 접속사가 있죠. 그래서 that 뭐냐면 they are not supposed to. 자, be supposed to는 꼭 아셔야 돼요. 요거는 지금 여기 내신 지문에도 나왔지만 이거 듣기에서 엄청 많이 나와. 이거 뭐냐면 to 부정사하기로 되어 있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뭔가가 하기로 되어 있도록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they are not supposed to use. 그러니까 인도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인도 사람들은 사용하면 안 돼요. 사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는 뜻이야. 뭐를? 그들의 왼손을. while eating. 먹고 있는 while 무슨 뜻? 동안에죠. 뭐뭐를 하고 있는 동안에. 그래서 여기 보면 while은 접속사거든요. 접속사인데, 접속사면 동사 있어야 되잖아. 왜 없냐면, 여기에 while they are이 생략된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접속사가 나왔을 때는 분사만 쓴 쪽으로 생략이 일어나곤 해요. 그래서 주어는 어차피 앞에 돼 있고, 그리고 얘 비동사가 없더라도 eating은 어차피 먹고 있는 중이란 뜻이니까 없어도 의미 전달하는데 문제가 없죠. 그러니까 이두 단어는 보통 생략을 많이 해요. 알겠죠?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 접속사랑 현재 분사가 올 수도 있고 과거 분사가 올 수도 있어. 이렇게 되면 가운데 있는 주어랑 be 동사는 보통 생략이 가능해요. 알겠죠? 그래서 인도 사람들은 밥을 먹고 있을 때 뭐는 사용하면 안 된다? 왼손은 사용하면 안 돼요. 그래서 왼손은 사용하지 않도록 돼 있다. 그래서 우리 그거 꼭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인도에 가면 우리가 왼손잡이인 사람들은 되도록이면 오른쪽으로 먹을 수 있도록 해라. 뭐 이런 느낌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되어 있는 거니까. 그래서 they even break bread. 그래서 빵을 심지어 찢는데, 쪼갠데. 그리고 차파티. 차파티는 이제 인도의 음식이겠죠. 차파티나 빵을 어떻게 한대? 오른손으로 이렇게 찢는다는 뜻이야. into pieces, 조각조각으로 이렇게 찢어서 먹는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떻게 해야 된대? 오른손만 써야 된대. 그래서 찢을 때 이렇게 찢는 게 아니라 빵이나 차파티를 이렇게 해서 한 손으로 찢는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 내용으로 너네 내용 제대로 이해했는지 물어보는 함정 문제를 출제할 수 있겠지. 이거 조심해야 돼. 오직 오른손으로 두 손을 찢으면 되는데 안 된다.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avoid는 무조건 동명사 나와야 돼요. 무조건. 자, to use 하면 된다 안 된다. 얘는 to use 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인도 사람들은 왼쪽 손을 사용하는 것을 피합니다. 회피합니다. 자, 왜냐하면 이것은 자, 또 나왔네요. 자, 전통적으로 여겨지거든요. 자, 전통적으로 여겨진다. 수동태 나왔고, 뭐로 여겨진다? 불결한 것, 청결하지 못한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왼쪽 손은 사용하는 것을 삼갑니다. 안 씁니다. 이런 거죠. 자, 왼손 왜안 써요? unclean 하다라고 여태까지 쭉 알려져 왔기 때문에 그래서 안 쓴다라는 거예요. 알겠지? 자, however는 무슨 뜻이에요? 그러나네? 앞에와 흐름 이어가 아니면 뒤집어져. 뒤집어지지. 자, nowadays는 뭐예요? 그치, 요즘. 아, 그러니까 여기 traditional이라고 써있는 거 보여요? 자, 요런 거 이제 빈칸 추론 문제 같은 거 나오겠죠. 전통적으로는 불결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하지만 요즘에는 it's becoming increasingly more acceptable. 이것은 더 나날이 계속 수용 가능해지고 있대. 뭐가? 이거 지금 내가 표시 안 했는데, 이거 가주어죠. 그죠? 그리고 요게 뭐가 돼요? 의미성의 주어가 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준동사니까 의미성의 주어 같죠? 그리고 얘가 뭐예요? 찐주어죠. 그래서 왼쪽 손을 갖고 있는, 즉 왼손잡이인 사람이 use the left hand, 왼손을 사용하는 것이 나날이 acceptable,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치? 이것도 빈칸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빈칸 추론 같은 문제로 내용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그러나 나날이 왼쪽 손을 쓰는 사람들이 왼쪽 손을 쓰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경향이 좀 줄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죠. 시대가 변한 거죠. In any case, 그 어떤 경우에도, in any case는 어떤 경우라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은 무슨 말이에요, 이거? 모든 경우란 뜻이야. 알겠지? 예외 없이 모든 경우란 뜻이야. In any case는 모든 경우에란 뜻이야. 그래서 the diner, 식사를 하는 사람은 should avoid,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자, 또 동명사 나왔죠. 자, 사용하는 것을 피하래요. Both hands. 두 손을 사용하는 것은 무조건 피하랍니다. 자, 오른쪽 손을 쓰는 것도 괜찮고 이제 왼쪽 쓰는 손을 쓰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요, 그 어떤 경우에서도, 즉 모든 경우에서 양손을 쓰는 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걸 꼭 기억해야 돼. 자, 이것도 마찬가지. 웬 접속사죠. 그리고 갑자기 분사만 나왔네. 이거 왜 그래요? they are이 생략된 거죠. 그래서 finishing all of the food on one's plate. 자, 한 사람의 플레이트, 접시에 있는 모든 음식을 finish, 다 먹는 것이 is recommended, 권장됩니다. recommend는 추천하다니까 타동사지. 타동사인데 지금 목적어 뒤에 있어, 없어? 없네? 그러면은 요게 피해자죠. 그지? 그러니까 수동으로 쓰인 거. 지금 여기 수동태로 쓰인 거 조심하세요. 지금 오과에서 깨알처럼 계속 수동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동태가 나오는 경우에는 꼭 적게 참고해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수동태 구분하는 법, 첫째 동사 일단 뭐 해야 된다? 무조건 타동사여야 돼. 그리고 두 번째, 뒤에 뭐가 있는지 봐라. 목적어가 있는지 봐라. 없으면 뭐야? 수동. 이렇게 하시면 돼. 그래서 음식, 한 접시에 있는 모든 음식을 다 먹는 것이 권장된대. 왜냐면 throwing food away, throw away가 무슨 뜻이에요? throw가 뭐야? 던지다지. 그럼 away는 던져가지고 나한테부터 이렇게 휴용하고 멀어진 거야. 그럼 나한테 이제 가까워져, 안 가까워져? 안 가까워져. 너 쓰레기 버릴 때 너랑 멀어져, 가까워져? 멀어지지. 그래서 throw away가 이렇게 던져서 버리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throw away는 뭐야? 버리다가 되겠죠? 자, 그래서 버리다와 관련된 유의어 나중에 외우셔야 돼요. 음식을 버리는 것은 is sin. 자, 이거 이렇게 쓴 거야. C, A, S, B 하면 뭐야? A를 B로 여기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이거 지금 어디서 봤어? 여기서 배웠지? 자, 이거 뭘로 바꿀 수 있어? 이거 중요해. 이거 시험 문제 나온다. is seen as니까 이거 뭐로 치환하면 돼요? 그냥 is considered로 바꾸면 되겠죠. 그지? 이건 같은 뜻이야. 자, wasteful은 뭐예요? 낭비하는 이란 뜻이죠. 그래서 낭비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는 거야. 음식을 버리는 행위는. 근데 이건 뭐 인도만 그러나? 다른 나라도 다 똑같죠, 사실. 그지? 그래서 정리하면 한 사람의 접시에서 모든 음식을 끝내는 것이 권장되는데요. 왜냐하면 음식을 버리는 행위가 낭비하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어서 그래요.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이제
인도 끝났어요. 자, 인도 사람들은 한 손으로만 밥을 먹는다. 근데 그게 원래는 오른쪽 손만 정석이었는데 이제는 시대가 바뀜에 따라서 왼손을 쓰는 것도 괜찮다라고는 한다. 그래도 문제는 뭐다? 두 손을 쓰는 것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음식은 웬만하면 한 접시에서 다 맞으면 다 먹어라. 그게 인도 사람들의 식사 예절이다. 보시면 되죠. 자, 이제 thigh예요. thigh. thighs는요, 태국 사람이에요. So when thighs eat meals, 그래서 태국 사람들이 음식을 먹을 때요, the spoon is the most common utensil. utensil 무슨 뜻? utensil은 도구란 뜻이야. 그러니까 툴이랑 비슷한 뜻이에요. 좀 어렵죠? 나중에 기회 되면 어머니 그 부엌 있지? 그냥 거기 가면은 영어로 그 부엌에 있는 칼이나 이런 거 있잖아. 영어로 써 있을 때 보통 다 utensil이어서 알겠지? 그 나중에 뭐 여기 무인양품이나 다이소나 아니면 모던하우스처럼 그 가구 저기 이런 거 파는 거 있지? 그런데 가면 영어로 다 utensil이어서 있어. utensil 알겠지? 그 도구란 뜻이야. 자, 이 과거분사가 뒤에서 앞에 있는 유텐스를 꾸며주고 있어. 자, 그래서 요거는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사용되는 이라고 해석돼요. 자, 그래서 태국 사람들이 식사를 할 때는요, 숟가락, 그러니까 숟가락이 가장 흔하게 쓰는 사용되는 도구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는 숟가락, 한국 사람은 뭘 제일 많이 써? 젓가락. 한국이나 일본 젓가락 제일 많이 쓰고, 이제 태국 사람들은 뭐를 많이 쓴다? 숟가락을 많이 쓴대요. 그리고 서양 애들은 보통 포크를 많이 쓰죠. fork. 이제 그래서 used 같은 경우 저거 쌤 이거 the most common used utensil 하면 안 돼요? 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게 used가 앞에 쓸 때랑 애석하게도 뒤에 쓸 때랑 해석이 달라져. 알겠지? 자, 왜 달라지는지는 얘기하기엔 진이가 별로 관심 없을 것 같으니까. 자, used가 앞에 썼을 때랑 뒤에 썼을 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문법상으로 얘기하면요. 앞에서 수식하는 걸 전치 수식이라고 하죠. 그럼 뒤에서 수식한 건 뭐라 그래? 후치 수식이라고 하잖아. 그지? 그래서 전치 수식과 후치 수식인 경우에 뜻이 달라져. 그래서 앞에 쓰이면 이건 익숙한이란 뜻이야. 알겠죠? 익숙한 내지는 중고란 뜻이 되고요. 근데 이제 뒤에 쓰이면 이게 사용되는이란 뜻이야. 알겠지? 그래서 사용하다의 수동태 느낌으로 해석하고 싶으면 무조건 어디다 써라? 뒤에다가 써라. 알겠지? 사용된다는 느낌으로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뒤에다 써야 돼. 알겠죠? 자, 그래서 thighs. 태국 사람들은 put plates of food in the middle of the table. 그래서 태국 사람들은 음식 접시를 다 어떻게 하는데? 한가운데 쫙 이렇게 펼쳐놓는데. 알겠지? 자, 그래서 each plate. each는 단수 취급하시는 거 아시죠? each나 every, 그래서 요거는 every를 써도 되죠. 근데 each나 every는 무조건 단수 취급이니까 무조건 단수 취급한다. 그래서 딱쫙그 반찬 담긴 접시 가운데 싹 넣고 그 접시 담긴 접시에 하나씩 뭐 이렇게 꽂아놓는다? 스푼을 한 개씩 꽂아놓는데. 알겠지? 하나씩. 우리 뷔페랑 똑같네? 그치? 뷔페식으로 먹는다는 거 쉽게 얘기해. 그래서 the diners use the spoon. 그래서 식사하는 사람들은 그 스푼을 사용해서 take a few 몇 가지의 스푼풀 몇 숟갈 뜬다는 거야. 몇 숟갈 떠서 from a dish 그 여기 가운데 있는 디쉬로부터 이렇게 해서 붓는다는 거죠. You put the food onto their own plates.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한다? 자기네 그릇에다 갖다 놓는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end 같은 애들은 뭐 한다? 항상? 접속사는 항상 뭐 한다? 친구 찾으셔야 되겠지. 그래서 다이너들은 숟가락을 사용해요. 뭐 하기 위해서? 몇 스푼 뜨기 위해서. 그리고 그 스푼을 떠서 자기의 접시에 두기 위해서. 이렇게 친구 찾기. 그래서 요거 투부정사랑 예 투부정사는 다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부사적인 쓰임으로 쓰였다. 하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그래서 뭐뭐 하기 위해. 뭐뭐 하기 위해. 자, in most cases,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the spoon is the only utensil thighs have. 자, have는 자동사, 타동사. 같다니까.
타동사지. 근데 뒤에 목적어 있어 없어? 어, 왜 없냐면, 자, 요게 앞에는 유텐스를 꾸며줘요. 어, 선행사죠. 자, RA, 즉 주어 동사. 그러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어떻게 된 거야? 생략된 거야. 왜냐면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주로 자주 어떻게 하니까? 생략을 하니까. 알겠죠? 그래서 느낌상으로, 의미상으로 여기서 한번 툭 끊긴 느낌을 해석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서 숟가락은 유일한 도구래요. 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식사할 때 대부분 태국 사람들은 숟가락만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야.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사실 국이야 뭐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들고 떠먹는다 좀 치고,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만약에 하나만 쓴다고 하면 우린 보통 뭐 써? 밥 때문에 젓가락 쓰죠. 저도 그냥 젓가락으로만 밥 먹어요. 숟가락 잘 안 써. 그러니까 그렇듯이 태국 사람들도 만약에 하나만 쓴다면 보통 뭐 쓴다고? 숟가락. In other cases,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숟가락만 쓰는 경우가 많은데, 뭐 만약에 아니라면 다른 경우에서는 각각의 사람들은 어쩌면 뭐가 있을 수도 있다? 숟가락에 더해서 포크가 있을 수도 있대. 근데 포크 얘네 쓰는 게 좀 특이한데. However, 근데 태국 사람들은 don't use. 자, 어, 복수니까 doesn't가 아니라 don't예요. 알겠죠? 복수예요. 태국 사람들은 포크를 사용하지 않아요. 뭐 하기 위해서? 그들의 입으로 음식을 넣기 위해서. 그 말은 뭐야? 음식을 먹기 위해서 포크를 쓰지 않는다는 거네? 특이한 놈들이죠. Instead,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요거를 not a but B로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instead 시험에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올 것 같아요? 나올 것 같지? 자, 여기에 not a but B의 느낌으로 대신에가 들어온다는 걸 꼭 아셔야 돼요. 대신에 그들은 그걸 do so. do so는 무슨 뜻이에요? 그들은 그렇게 한다는 건 결국 포크를 사용한다는 걸 얘기한 거죠. 그치? 그래서 대신에 그들은 포크를 사용해요. 응? 아유, 미안. 자, 잘못 봤네요. 자, 그들은 그렇게 한다는 건 뭐예요? 음식을 입에 집어넣는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제가 잘못 봤어요. 자, 뭐를 사용해서? 숟가락으로 사용해서.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결국 음식을 입에 넣는 행위는 무조건 뭘로만 한다? 숟가락으로만. 그럼 포크는 그거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가 기본적인 태국 예절. 알겠지? 이렇게 하면 이해 되죠? 자, 그러면 다음. 그럼 얘는 대체 포크 왜 쓰냐? They simply, 그들은 단순히 그들의 포크를 사용해요. 뭐 하기 위해서? Place food onto their spoon. 그들의 숟가락 onto는 뭐뭐 위에 이렇게 이렇게 올리는 거 onto라 그래. into는 뭐야? 이렇게 한 3초 물리적 공간 안으로 들어간다는 뜻이야. into 하면 되는데. 그러면 숟가락이 방처럼 이렇게 돼 있다는 거야. 미친 거죠? 그저 뭐 하려고 쓴다? 젓가락은? 숟가락에다가 내가 먹으려는 음식 넣으려고. 아니, 올려놓으려고. 그지? 예를 들어 뭐 스팸을 찝었다 칠까? 스팸을 찝었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숟가락에 올리면서 이렇게 쓱 끝을 탁 걸치면서 탁 빼면서 숟가락 위에 올리는 거지. 그러고 이렇게 먹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thighs. 태국 사람들은 even use spoons to cut their food. 심지어 얘네 숟가락을 뭐할 때도 쓴다? 자를 때. 자, 그래서 they rarely. rarely는 무슨 뜻이에요? 찔끔 기억나 안 나? 찔끔 긍정이야 부정이야? 부정이죠. Rarely는 부정적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은 이 문장은 긍정으로 해석해야 돼, 부정으로 해석해야 돼, 부정으로 해석해야 돼. 그래서 얘네는 심지어 음식을 자르는데 스푼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칼을 당연히 자주 쓰겠어, 안 쓰겠어? 거의 안 쓴다는 거야. 쓰는 일이 거의 드물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칼을 식사해서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자, 찔끔 패밀리 정리해 볼게요. 찔끔 패밀리. 이거 다 긍정, 부정? 부정적인 의미야. 알겠지? 자, 일단 첫 시작은 저 rarely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rare가 우리 레어템 할때그 레어야. 알겠지? 그러면은 rarely는 잘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드물게란 뜻이야, rarely. 자, rarely 말고도 몇개 저거 다 치환할 수 있어요. 저기다 seldom 써도 말 되고요. hardly 써도 말 되고요. little 써도 말 돼요. 그 다음에 scarcely 써도 말 돼요. 더 있을까? 더 할까? 이 정도만 잡을게요.
그러니 그들은 칼을 잘 쓴다, 안 쓴다? 찔끔 쓴다, 아예 안 쓴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자, They use chopsticks to eat noodles, though. 얘네 봐봐. 기본적으로 숟가락 쓰지. 그러다가 찝어 먹을 때뭐 쓴다? 포크. 근데 포크 입에 넣을 때 써, 안 써? 안 쓰지. 근데 입에 넣는 거 허락되는 게딱 하나 있어. 그게 뭐야? Chopsticks. 다음에 나와. 그래서 얘네는 또 심지어 근데 noodles, 면을 먹을 땐 chopstick, 즉 젓가락을 쓴대요. 그러니까 젓가락은 하면서 이렇게 들이넣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스푼 안 거치고 바로 먹는다는 뜻이야. 그래서 얘가 이걸 쓴 거야. Though가 뜻이 뭐야?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포크는 못 쓰게 하면서 그럼에도 젓가락은 쓴다라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럼 저 도우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당연히 의미상으로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도우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거 도우 나와야 되는 거꼭 기억하시고요. 근데 만약에 찹스틱이 없다, 그럼 얘네 그냥 뭐 한다? 그냥 면 그냥 스푼으로 먹는데. 왜냐면 스푼으로 먹는 거 면은 좀 빡세잖아, 솔직히. 우리 보통 어떻게 해? 젓가락으로 해서 위 이렇게 올려서 먹는 거면 모를까, 그지? 근데 젓가락 없이 면 먹는 건 사실상 힘들죠. 근데도 얘네는 어차피 스푼 먹는 게 익숙하니까 만약에 없으면 어떻게 한다? 그냥 스푼으로, 즉 숟가락으로 그저 저기 면을 먹는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라면 같은 건될수 있을 것 같은데 잔치국수 좀 쉽게 끊어지는 건, 아 그지, 얘는 잔치국수 안 먹을 테니까 그지. 잔치국수는 내가 쓸 젓가락으로 먹어야 돼, 그지. 자, 태국 사람들은 자주 쓰는 게 뭐다? 숟가락이다. 그래서 얘네는 심지어 그 정도로 숟가락을 자주 쓰니까 칼 쓴다, 안 쓴다? 아니야, 숟가락 만능이야. 막 고기도 짧고 자르고, 그지. 그렇게 하면서 포크는 쓰기는 쓰는데 포크도 자주 써, 안 써? 포크도 잘안 써. 근데 포크 만약에 쓰면은 이거 포크는 입에 넣어, 안 넣어? 안 넣고 그냥 숟가락에 올리는 용도로 쓴다라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신기한 지위를 갖고 있는 놈이 하나 있어요. 무조건 입에 넣는 건 얘는 다 숟가락만 되는 줄 알았는데 뭐는 예외야? 젓가락은 언제만? 면 먹을 때. 잘했어요. 자,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제 6번 보겠습니다. 아, 드디어 마지막 국가요. 지금 좀 있으면 끝나. 뭐라 했어? In Ethiopia, 에티오피아. 그 커피로 유명한 아프리카, 솔직히 좀못 사는 나라죠. 에티오피아에서는 people eat food on a common plate. common이 여기서 무슨 뜻이냐면 흔한이 아니라 공통이야. 그러니까 접시를 뭐야? 하나로 같이 쓰는 거야. 알겠지? 한 접시를 같이 쓴대,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그래서 they are expected. 자, expect 같은 경우는 예측하다라는 뜻이지. 자, 그럼 타동사네. 그러니까 목적어가 나와. 근데 만약에 목적어가 뭐뭐 하는 것을 예측하다라고 할 때, 자, 예측은 기본적으로 지금으로부터 미래를 보는 거죠. 여기에 딱 어울리는 구어는 뭐겠어? 투구정사겠지. 원래 그래서 이게 소위 얘기해서 문장의 오형식이다라고 보통 얘기해요. 그지? 그럼 이거를 수동으로 쓰인 거지. 자, 수동으로 전환해 볼게. 그러면은 피해자 입장이니까 목적어가 앞으로 오죠. 그리고 be expected가 돼. 그리고 어떻게 하면 돼? 투부정사 그대로 내려오고 by 주어 나오면 돼. 그치? 그럼 이거 능동으로 만약 전환해라 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 사람들은 기대한다. 그들이 뭐 하도록? 먹도록. 그래서 이렇게 가면 되죠. 알겠지? 자, 그래서 능동으로 전환하면 이렇게도 쓸수 있어요. 알겠지? 적어두시면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기대를 하는 거죠.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오른손으로 먹도록. 그러니까 이거 바꾸라고 하면 뭘로도 바꿀 수 있어? 이거 이렇게 해놓고 인도부터 에티오피아까지 쭉 길게 해놔. 저거 빈칸으로 해. 그걸 어떻게 하면 돼? 위에서 찾아서 네가 문맥에 맞춰서 저거 채워넣어 이러면. 아까 인도 애들 오른쪽으로만 먹도록 되어 있다라고 했지. 그때 썼던 거 기억나? 이런 게 시험 문제 출제 센스인 거야. 알겠지? 선수령은 만약에 그렇게 물어보면 아까 서포즈도 있잖아. 이걸로 바꾸면 되지. 나오면
쟤한테 고맙다고 한 10분만 얘기해야겠지? 점수 번 거야. 자, 그러니까 에티오피아 사람들도 인도랑 똑같아. 얘네는 무조건 머리를 쓰도록 돼 있다는 거야. 오른손으로 먹도록 돼 있다는 거야. So the people of Ethiopia.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have a tradition, 어떤 전통을 갖고 있는데 그게 Gursha라고 불린대. 자, 과거분사가 앞에 있는 tradition 수식하고 이것은 어떤 관계절이 생략된 걸로 볼수 있지. which is가 생략된 걸로도 볼수 있죠. 그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Gursha라고 불리는 전통을 갖고 있대,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자, 이제 대망의 이 위치가 나왔어. 이거 진짜 중요하거든. 이거는 시험 문제에 무조건 출제됩니다, 이거. 관계대명사 계속적용법이 뭐니? 일단 관계대명사는 뭐할때 쓰는 거야? 관계대명사 뭐야? 뭐라고? 그건 접속사. 친구 찾기는 접속사. 관계대명사 내가 뭐라고 했어? 선행사를 뭐 하는 거야? 꾸며주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선행사는 명사니까. 명사 친구 누구야? 형용사. 그래서 형용사 역할하는 거야. 그래서 애초에 관계대명사는 절을 만들어서 명사 꾸며줄 때 쓰는 거야. 근데 관계대명사 계속적용법은 뭐냐면 이걸 발전시킨 거야. 이걸 어떻게 시킨 거라고? 발전시킨 거야. 그래서 어떻게 발전시킨 거냐면, 자, 여기 봐봐. 이것도 원래대로 써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동사가 두개 있죠. 동사 두개 있을 때뭐 써야 돼? 원래 동사 두개 쓰려면 문장에 동사 하나만 쓰지. 기본적으로 문장을 구성할 때는 동사 하나로 구성하는 거예요. 근데 문장을 두개쓸 수도 있잖아, 그지? 그럼 두개쓸 때는 어떻게 하면 돼? 접속사를 쓰면 돼요. 알겠죠? 접속사를 쓰는 거. 그럼 원래는 이렇게 썼어야죠. The people of Ethiopia have a tradition called Gursha. 그리고 and it이라고 해야지. 그지? 그리고 Gursha는 involves, 포함합니다. Feeding one another by hand. Feed는 뭐예요? 먹이를 주다. 그러니까 먹여주다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한대? 손으로 이렇게 먹여주는 거야. 근데 손으로 왼손으로 먹여주면 되는데. 뭘로 먹여줘야 돼? 그래서 지니야 먹어 하고 이렇게 아 하고 넣어준다는 거야. 뭘로? 오른손으로. 야, 이 수업하는데 다 너랑 똑같이 표정 썩더라.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정서인 거죠. 그치? 자, 관계대명사 계속적용법은 아까도 봐봐. 원래는 동사를 두개 쓰려면 접속사를 하나 써줘야 돼요. 근데 관계대명사 계속적용법은 그러지 않도록 해주는 거야. 자, 그러면은 이거는 관계대명사는 기본적으로 뭐 있어야 돼? 선행사가 있어야 되잖아. 선행사가 있어야 된다는 이 관계대명사의 속성을 이용해서 수식할 때 쓰는 게 아니라 문장을 연결할 때 쓰는 거야. 알겠지? 관계대명사 계속적용법은 절과 절을 연결할 때 쓰는 거야. 그러니까 절을 연결하는 거야. 그러니까 좀더 엄밀하게 쓸게요. 두 절을 연결할 때 쓰는 거야. 그럼 두 절을 연결하니까 얘는 무슨 역할을 하는 거야? 아까도 얘기했듯이 접속사 역할을 하는 거야. 그래서 관계대명사 계속적용법은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관계대명사는 뭐 있어야 된다고? 무조건? 없으면 못 써. 선행사. 그래서 얘는 접속사 플러스 선행사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관계대명사가 주격이랑 목적격이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주격과 목적격 역할을 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뒤에 관계절에는 주어나 목적어 없을 거라는 거예요. 얘가 주어나 목적어 역할을 하는 거니까. 이해됐어요? 그리고 이 접속사는요, 보통 다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그리고 내지는 그래서 같은 뜻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간단하죠? 그래서 위치는 만약에 바꿔라라고 하면 뭘로 바꿀 수도 있는 거야? and it이라고 하면 돼요. 자, 관계사는 뭐 있어야 된다고? 선행사. 그러니까 선행사는 뭐예요? Gursha를 얘기하는 거죠.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할수 있어.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Gursha라 불리는 전통이 있다. 근데 그리고 이 전통은
포함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쉽지? 그러면서 얘가 무슨 역할을 해? 주격 역할을 하지? 그러니까 관계대명사 하는 거야. 주어가 없잖아. 불완전하잖아. 왜? 얘가 주어 역할을 하니까. 끝. 그래서 관계대명사 계속적용법은 발전한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접속사를 안 써도 되는 거지. 얘 하나로 퉁칠 수 있는 거야. 되게 편하지? 이게 관계대명사 계속적용법. 그럼 관계대명사 계속적용법이 일반적인 관계대명사의 차이가 뭐냐면요. 얘는 무조건 선행사 뒤에 뭐를 쓰냐면 콤마를 써줘야 돼. 이게 구분점이야. 알겠지? 콤마를 써줘야 돼. 콤마. 여기 그래서 뭐 있어요? 잘 보시면 콤마 있는 거 보여요? 이런 식으로 끊어줘야 돼요. 알겠지? 이게 관계대명사의 일반적인 용법, 즉 이거를 보통 한정적 용법이라고 얘기도 하는데, 그래서 형용사 역할할 때랑은 다르게 구분할 때는 콤마를 써서 구분한다. 자, 그리고 이렇게 계속적용법을 쓸 때는요, 규칙 하나 알려줄게요. 됐으면 될까 안 될까? 됐 사용을 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요, 콤마로 끊었죠. 그리고 됐으면 뭐랑 헷갈릴 수 있어? 접속사나 대명사 대시랑 헷갈릴까 봐 그래서 안 쓰는 거야. 그러면 뭐하러 이렇게 써? 그러면은 오히려 비효율적인 거잖아. 그러니까 후나 위치, 훔 같은 걸로만 써요. 후즈 이렇게. 됐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니요. 쓰면 안 되죠. 그러면은 우리가 계속적용법을 쓰는 의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안 써요. 자, 그래서 구르시아는 결국 뭐다? 서로 떠먹여 주는 거야, 손으로. 그래서 it is a common custom. 그래서 이것은 흔한 관습이래요. 뭐가? 짝주어, 찐주어. To feed others. 다른 사람들을 먹여주는 게 흔한 관습이래. 그래서 in the group. 잠깐만. 다 했어? 완전히 다 했다고? 내일, 배를 빼고 다 했다고? 내일이나 수요일 들릴 수 있어? 싹 다? 뭐 아예 안 돼? 그러면은 가서 좀 알려주세요. 왜냐면 와서 너 11번부터 14번도 교재 받아야 돼서. 그리고 내일 학교 가서 뒤에 14번부터 지문 받으면 꼭 가져와. 알겠지? 일단 꼭 나한테 시간표 보내줘. 오케이, 하원하세요. 자, 그래서 가져 진주어 쓰인 건뭐 이제 너무 쉽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을 먹여줄 때 우리 둘이 먹여주면 안 돼. 왜냐면 이게 제일 중요해. 브루시아는 일단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집단을 이뤄서 줘야 돼. 집단을 이뤄서. 우리 둘이 하면 돼, 안 돼? 안 돼. 여기 한 네다섯 명더 있어서 다 같이 이렇게 먹여주는 거야. 근데 뭐를 써서, 한 사람의 뭐를 써서? 오른손을 써야 돼. 아까 뭐라 했어? 오른손을 쓰도록 했다 했잖아. 그래서 한 사람의 오른손을 써서 다 같이 모여서 서로가 서로를 먹여줘야 되는 거야. 이거 제일 중요해. 둘이 있을 때 쓰면 돼, 안 돼? 안 돼. 그룹이 제일 중요해. 알겠지? 오른손을 이렇게, 뭐, 예를 들어 비빔밥 있으면 탁, 자, 진야 좀만 기다려. 한 다음에 이렇게 딱 먹여주고, 너는 모아서 다른 애 먹여주고, 이렇게 하는 거지. 숟가락을 안 쓰나 보지? 그지? 그래서 by putting the rolled injera. 인제라가 뭔지 모르겠는데, 아까 차파티처럼 에티오피아의 뭐 전통 음식 같은 거겠죠? 근데 이게 rolled, 말렸대. 그래서 말린 인제라를 입 안에 넣어준다던가, 아니면 a spoonful. spoonful은 숟가락 한 숟가락이라는 뜻이지. 한 숟가락을 다른 접시에서 떠서, 다른 음식에서 떠서 다른 사람의 아가리에 입에다 이렇게 쏙 넣어줌으로써 이제 어떻게 한다? 집단 내에서 서로가 서로를 먹여주는 거죠. 그렇죠? 아니, 왼손으로 먹여주는 거지. right hand, 손으로. 이건 한 숟갈 정도 이렇게 했어. 한 숟갈을 떠서 준다는 게 아니라 한 숟갈 정도를 싹 해서 이렇게. 그렇죠? 자, 더 플러스 비교급. 이거 아세요? 더 플러스 비교급 구문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자, 시작을 더 플러스 비교급으로 시작해요. 그래서 비교급 1 하고 쭉 할말 쓰다가 콤마로 구분을 해줘야 돼. 무조건 여기는 핵심이 콤마로 앞에 비교급 하나가 끝났다는 걸 이렇게 콤마로 구분해줘야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더 플러스 비교급 2. 비교급이 두개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문장을 끝내는 건데, 이러면 뜻이 뭐냐면,
비교급 1 하면 할수록, 비교급 1 할수록 더 비교급 2 하다라는 뜻이야. 뭔가를 더 하면 할수록 다른 무언가가 더 어떻게 된다라는 뜻이야. 그런 거를 우리가 어려운 한자로 상관관계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래서 서로가 관련 있는 관계를 상관관계라고 하잖아. 그러한 거를 표현할 때 쓰는 게 더비구문이라고 보통 얘기해요. 줄여서 더비구문이라고 보통 얘기해요. 자, the larger, 더 그루샤가, 즉 집단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the stronger, 더 강화되어, 뭐가? 우정이나 본드는, 그 붙일 때 쓰는 본드가 아니라 연대감, 연대, 다 같이 뭉쳐서 느껴지는 느낌을 연대라고 하죠. 당연하지. 그루샤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그만큼 더 서로가 끈끈한 관계라는 건뭐 자명하죠. 서로 손으로 지금 먹여주고 있는 거지. 자, it's the gesture of hospitality. Hospitality 무슨 뜻? 자, 우리 혼동어휘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여기서 쓰인 단어는 hospitality잖아요. 근데 지금 내가 아래 쓰는 단어는 잘 발음을 해보면 hostility예요. 혹시 이 단어 들은 적 있어요? hostility. 두 단어가 되게 비슷하게 생겼잖아. 근데 뜻이 안드로메다급이야. 그래서 만약에 너가 지금 시험을 보는데 중간고사 때 hospitality가 아니라 hostility가 써 있으면 맞아 틀려? 조심해. 여기 잘 봐. 그러니까 발음을 해서 구분해야 돼. hospitality 무슨 뜻이야? 환대란 뜻이야. 환영하면서 대접하는 걸 환대라고 하죠. 근데 hostility는 이게 뭐냐면 적개심, 적의란 뜻이야. 완전 안드로메다지. 저기다 네가 hostility라고 해버리면 어떤 뜻이 되는 거야? 아주 무서운 인간이 되는 거야. 알겠지? 쓰면 되겠어, 안 되겠어? 그리고 이 hospitality가 그래서 무슨 뜻이 되는 줄 알아? 이게? 그 호텔 경영학과 들어본 적 있죠? 대한민국에서 아직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요즘 내지 요즘 왜냐면 요즘에도 호텔 경영학과 관련 애가 없어. 우리 세대 때는 그래도 꽤 있었거든. 그러니까 호텔 산업에 대한 이 관심도가 많이 줄은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줄여서 호경이라고 그래. 호경, 호텔 경영. 호텔 경영 1위 학교가 어딘지 알아? 지금도 아마 그럴 것 같긴 한데 경희대학교야. 경희대학교는 잘 보면 경영학과가 있고 호스피탈리티 경영학과가 따로 있어. 그게 뭐냐면 호텔 산업. 호스피탈리티가 호텔이란 뜻이 있어. 맨날 환대하고 접대하는 애들. 호스피탈리티 경영학과 하면 호텔 경영학과. 알겠지? 그래서 어쨌든 환대란 뜻이에요. 그래서 it's the gesture of hospitality. 그래서 이것은 뭐래? 환대하는 gesture, 동작이래요. 근데 그게 builds. 관계대명사죠. 주격 관계대명사. 그리고 요게 타동사가 되죠. 그래서 요게 trust and social bonds가 이제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이 it은 뭐를 가리키는 거야? 그루샤를 가리키는 거죠. 알겠지? 그루샤는 결국 환대의 gesture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알겠지? 뭐가? 오른손으로 다른 사람 먹여주는 거, 집단을 이루고. 그게 환대의 표현이라는 거야. 근데 그게 builds, 신뢰와 사회적인 유대를 형성한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뭐 사이에? Those sharing the foods, 음식을 나누는 사람들 사이에서.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who are이 생략된 거예요. 그래서 관계절로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음식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알겠지? 그래서 who are 생략된 거꼭 기억하고. 자, this feeling is expressed. 그래서 이러한 감정은 수동태 쓰였네요. 표현됩니다. By a proverb. 자, proverb는 뭐야? 속담이죠. 속담, 그치? 근데 people in Ethiopia say, 그 뭐야? 주어? 동사. 그럼 이건 뭐야? 선행사. 목적격은? 생략, 알겠죠? 그래서 에티오피아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속담에 의해서 이러한 감정은 표현될 수 있다. 근데 그게 뭐냐면 those who, 이거랑 똑같은 거지. Those who eat from the same plate. 이게 이렇게 꾸며줘서 너네 그래서 those who가 뭐뭐 하는 사람들이라고 보통 배우잖아. 그래서 같은 접시에서 먹는 사람들은 will not betray. 절대로 뭐 하지 않을 것이다. betray 무슨 뜻이야? 그치, 배신하다라는 나쁜 뜻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배신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속담이 있대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식구라고 하잖아요. 식구. 식구가 뭐야? 같이 밥을 먹는 입군형이란 뜻이야. 이제 우리도 그걸 통해서 친근감과 유대감을 표현하듯이 먹는 걸로 친근감을 표현하는 건전 세계적인 공통의 현상이죠. 그래서 에티오피아는 그만큼 어떻게 한다는 거야? 같이 집단을 이루어서 서로 먹여주면서 먹는 게 뭐를 나타내는 거야? 서로의 신뢰, 그렇죠. 그리고 사회적인 유대의 정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같은 접시에서 같이 먹는 그릇샤를 이루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다른 사람을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게 얘네의 사회적 통념이라는 거죠. 자, 볼게요. 이제 마무리야. 끝이야. 본문 7. Learning restaurant etiquette around the world. 자, 이게 주어져? 자, 동명사는 무조건 항상 어떻게 취급한다? 단수 취급한다.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식사 예절, 식당 예절을 학습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죠. Not only A, but also B. 무슨 뜻? 그치. 근데 여기서 지금 두 개를 배웠어, 너네가. 그래서 이거 헷갈리면 안 돼. 그리고 but 뒤에 이 also는 부사라서 생략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보시면, 얼쏘 여기 있구나. 얘는 생략된 게 아니네. 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너네가 앞에서 또 뭐도 배웠냐면, not A, but B를 배웠어요. 자, 얘의 뜻은 뭐라고? A뿐만 아니라 B 또한이란 뜻이죠. 근데 얘는 뭐예요? A가 아니라 B란 뜻이지. 그럼 얘는 A가 중요해, B가 중요해. Not A, but B는. 얘는 메시지가 B죠. 예를 들어, 진이는 백마고가 아니라 백석고 학생이다라는 건 백석고 학생이라는 거잖아. 그지? 얘는 B가 중요해. 근데 진이는 수학도 열심히 할 뿐만 아니라 영어도 열심히 한다. 이건 뭐야? 수학이랑 영어 둘 다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조심하셔야 돼. 얘는 A, B 둘다 얘기할 때 쓰는 거고, 얘는 B만 얘기할 때 쓰는 거야, 사실상. 알겠지? 자, 그래서 not only interesting. 그래서 신선하대. 흥미로울 뿐만 아니라. 흥미로울 뿐만 아니라 이것은, 즉 it은 누구 가리키는 거야? 배우는 거 가리키는 거야. 그래서 에티켓을 배우는 것은 또한 prevent 해줄 수 있대요. 그래서 prevent A from ing라고 보통 얘기하죠? 이거 무슨 뜻이에요? 프리벤트는 못하게 하다는 뜻이야. 그래서 A가 ING를 못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목적어? 예, 여기 목적어예요. 따동사니까. 그래서 A가 ING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diners, 식사하는 사람들이 offend는 무슨 뜻이야? offend 이 단어 외워야 돼. 기분을 상하게 하다. 공격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집주인이나 가게 주인과 그다음에 따라 같이 온 식사하는 사람들을 기분을 해치지 않도록 해준다라고 하시면 돼요. 자, 이 prevent 같은 경우는요, 다른 걸로 바꿔서 뭘로 할수 있니라는 게더 중요해. 그리고 keep도 써도 되고요. 그다음에 prohibit도 써도 되고. 한요 정도만 썼죠. keep이랑 prohibit, 특히 keep. 알겠지? keep으로 바꿔 쓸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한다? 못하게 하다라고 해석하셔야 돼. 자, 그래서 to avoid to. 자, to 어떻게 해석해라? 너무가 아니라 지나치게로 해석해야 돼. 긍정이야, 부정이야?
부정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지나치게 많은 놀라움을 피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가자마자 뜬금없이 너무 놀랄 수 있잖아, 그렇지? 놀라움을 좀 피하려면, 그러니까 it's helpful. 당연히 가져진 주어죠. 도움이 될 거예요. 뭐가? take 어느 정도의 시간을 갖는 게. 근데 그게 무슨 시간? To review the common dining etiquette rules. 자, 흔한, 공통의. 공통이나, 아, 이건 흔한이라고 하는 게 맞겠네. 여기에서는 흔한이라고 하시면 되죠. 그래서, at your destination. 당신의 목적지, 도착지. 그러니까, 여행 가는 지역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행지에서의 흔한 식사 예절 규칙을 review, 검토하는 시간을 좀 갖는 것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면 놀라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치? 자, 에티오피아 놀러 갔는데 갑자기 이렇게 손으로 떠서 막, 어, what the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얘네는 너한테 호의를 베푼 건데 너 갑자기 what the fuck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 사이는 신뢰에 금이 가고 에티오피아에 갑자기 죽창을 들고 날 죽이려고, 아, 어쨌든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자, when in doubt. doubt이 뭐야? doubt이 의심이야. 그래서 doubt, 의심이란 뜻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접속사가 쓰이면서 얘는 when you are이 생략된 거야. 그래서 너가 만약에 의심이 든다면, 의구심이 든다면, take a look around. 주변을 좀 보세요. and watch. 그래서 명령문 1. 주변을 보시고, 그리고 한번 유심히 살펴보세요. what other people are doing. 무엇을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는지. 했지? however, 근데 don't be afraid. 그렇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making, 자, 오브는 뭐니까? 전치사니까 뒤에 뭐 나와야 돼? 명사 나와야 되지? 그래서 실수를 할 거다라는 두려움은 갖지 말라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실수한다고 너무 그거 두려워하지 마. 그래서 just be modest. modest 무슨 뜻? 겸손한이란 뜻이야. 그래서 그저 그냥 겸손하시면 돼요. 그리고 respectful, 존중하십시오. When you do something wrong. 자, thing으로 끝나는 명사는 알죠? 뒤에서 후치수식하는 거. 혹시 아나요? 이거 중딩 때 배우는데. 그래서 잘못된 무언가는 wrong something 하는 게 아니라 something wrong이라고 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뭔가 잘못된 것을 했다? 뭐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게 something wrong이 결국 mistake 얘기하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뭔가 잘못하셨으면 그냥 겸손하게 행동하시고요. 존중하는 행동을 보이시면 아무도 뭐라 안 해요. 그러니까 실수되도록 안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규칙을 배우고 가시는 거 제일 추천드리고요. 그렇게 했음에도 내가 모르는 규칙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최대한 공손하게. 특히 이제 일본 가서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그거래잖아요. 일본 사람들은 전기세가 비싸요. 전기료가. 우리나라는 한국전력이라고 해서 하나의 공기업이 독점하잖아. 그러니까 결국 전기를 국가가 공급해. 근데 일본은 사기업이 공급해. 그래서 일본 가서 지하철 타보면 좀 다른 게 우리나라는 좀 다르잖아.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7호선 타다가 5호선 타도 환승이 돼요. 근데 얘네는 노선마다 회사가 다 달라. 사기업이라서. 그래서 어떤 데뭐 JR이 운영하고 어떤 데는 또 다른 회사가 운영하거든. 그래서 JR이 운영하는 데 타다가 다른 노선 탈 때는 환승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진짜 개쩌는 거야, 지하철은.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의, 내가 봤을 때 대한민국 지하철 이길 수 있는 선진국 저는 감이 없다고 생각해요. 진짜 개쩝니다. 뭐라고? 아, 탈때 못하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 자기네 돈을 못 버니까 돈좀 어떻게 좀 보전하게 도와달라는 거니까. 탈 때면 지들도 이럴 거 많아. 그럼 아무도 버스 안 타지. 지금도 가뜩이나 안 타서 미치는 건데. 버스도 이제 그게 되게 달라. 돈이 되는 건 되게 많이 타고, 돈이 안 되는 건좀 심각해. 근데 그렇다고 해서 돈이 안 된다고 운행을 안 하면,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교통 약자가 돼버리잖아. 그래서 국가가 그거, 그래서 국가가 버스 회사들한테 돈 주는 거야, 보조금. 그거 패선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거 돈 계속 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거 더 달라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환승으로는 보전이 안 되니까. 아, 버스 중단은 뭐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어쨌든 좀 정리할게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가야 돼가지고. 저기,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래서 전, 일본에, 그, 우리는 카페 가서 그냥
충전, 이렇게 콘센트에서 충전하는 거 되게 자연스럽잖아요. 근데 일본에서는 이런 거 큰일 나요. 카페나 이런 데 콘센트 보인다고 가가지고 꽂아가지고 바로 충전하면 전기 도둑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거잘 모르잖아요. 한국 살다가 가면. 그러니까 한국 살다가 이제 일본 가서 그런 실수를 범하면 진짜 엄청 무례한 행위로 간주하거든요. 일본 사람들은 절대 남의 집 가서 전기를 함부로 쓰지 않아요. 전기세가 비싸서요. 알겠죠? 근데 한국은 저기 사기업이 하는 게 아니니까 싸잖아. 전기료가 상대적으로 일본에서 엄청 싸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한번 쓰세요. 뭐 상관없어요.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살던 사람이 일본에 가서 쉽게 저지를 수 있겠죠? 그러면 항상 어떻게 한다? 스미마센 이러면서 죄송합니다라고 하고 존중하게 사과하면 일본 사람들 더 뭐라 안 해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된다. 그치. 자, 정리할게요.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라. 그러니까 뭐야? 식사 예절을 그 나라에 맞춰서 배우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첫째 나라가 프랑스였죠. 프랑스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 손을 무릎에 안 올리고 식탁 위에 올려놓는다. 그 올려놓는 건 역사적인 이유가 있어서이긴 한데,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얘네는 빵을 에피타이저로 생각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에피타이저로 생각했으면 음식을 테이블에 올려놓는 짓은 안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곁들여 먹는 음식이라고 생각하니까 음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는 오히려 뭐 해도 상관없다? 테이블에 올려놔도 뭐라 안 한다. 그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일본이에요. 일본은 오히려 음식을 먹을 때 특히 면 요리는 소리를 내면서 먹어야 그게 그 고마움의 표시인 줄 알고 오히려 고마워하니까 그러니까 소리를 내면서 먹어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 젓가락을 다 먹고 식기 위에 올려놓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건 마치 죽은 사람들에게 음식을 바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어서 오히려 불쾌할 수 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젓가락 받침대나 접시 위에 올려라라고 하죠.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 숟가락을 국물 먹을 때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그래서 그냥 사발째 먹고 건더기 먹고 싶으면 젓가락을 사용해서 한다라고 했고요. 자, 그다음에는 인도. 인도 애들은 아예 식기를 안 쓰죠. 그러니까 밥 먹기 전, 밥 먹고 나서 손 씻는 거 되게 중요한 나라고요. 자, 옛날에는 무조건 뭘로 여봐. 비 서포스트. 아까 그거 나오는 거니까. 자, 오른쪽 손만 쓰도록 규정이 그렇게 돼 있는데, 그렇게 정해져 있는데, 근데 오른쪽 말고 요즘은 왼쪽으로 쓰는 것도 괜찮다라는 수용적인 자세가 보이곤 있지만, 근데 문제는 뭐는 절대 안 된다. 두손다 쓰는 건안 된다. 그래서 그리고 거기다 인도 사람들은 뭐 하는 거 싫어한다? 음식 남기는 거딱 질색한다. 그러니까 조심해라. 자, 그다음에 태국 사람들은 제일 많이 쓴게 뭐다? 숟가락. 그래서 얘는 심지어 숟가락으로 음식을 자르고 하는 정도로 거의 숟가락만 원툴로 쓰는 건데, 심지어 얘네는 포크를 쓸 때도 있기는 한데, 포크는 먹을 때 쓰는 게 아니라 오히려 뭐 한다? 숟가락에 음식을 얹으려고 쓴다. 그리고 얘네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반찬을 서로 각자 따로 먹는 게 아니라 가운데 다 같이 놓고 스푼으로 퍼서 먹는다는 거죠. 그지? 아, 얘네 그래서, 그치. 근데 뭐 우리나라랑 똑같지. 뭐 김치찌개 그냥 이렇게 같이 먹잖아. 요즘은 좀 많이 변했죠. 비위생적이다라는 사람이 많아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원래 김치찌개 같이 먹으러 가면 그냥 고개다 이렇게 젓가락 다 같이 놓잖아.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침을 공유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그거 비위생적이다라는 지적을 많이 받아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요즘 잘 그렇게 안 먹어. 좀다 떠먹지. 그지? 자, 그래서 어쨌든 얘네 그래서 숟가락 쓰나 보네. 가운데다가 다 숟가락을 이렇게 퍼먹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숟가락으로 이렇게 먹는 게 익숙해서 그런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그래서 어쨌든 거기에 예외적인 애가 젓가락이죠. 젓가락은 이제 면 먹을 때는 그냥 이렇게 하면서 먹는데, 면도 만약에 먹을 때 젓가락이 없으면 얘는 그냥 숟가락으로 먹는다. 그러니까 숟가락의 원툴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에티오피아는 오른쪽 손으로 어떻게 한다? 내가 먹는 게 아니라 먹여준다. 그걸 뭐라고 한다? 그루샤. 그지? 그루샤는 일단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 집단을 이루어서 서로 먹여주는 거야. 그래서 그루샤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그 사회적 유대가 강하다. 그래서 같이 먹는 사람은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옛말이 있을 정도로 얘는 서로에 대한 신뢰와 연대감이 굉장히 끈끈하다. 그러면서 배우는 것은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지? 왜? 상대방의 기분을 해하지 않을 안아야 되니까. 그래서 배우는 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이거가 끝나요. 자, 질문 있나요? 문법 되게 중요하죠. 오가는요, 문법이랑 단어가 제일 중요해.
내가 찝은 문법과 내가 찝은 단어에서 그 외에 나온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다 잡아서 다 설명해 드렸어. 이해됐지? 그럼 이제 넌뭐 하면 돼? 탄탄한 복습만 하시면 돼요. 열풍타 못 봐요? 아, 열풍타래. 통통통 못 봐요? 볼수 있어요. 그럼 보고 워크북 거기에 맞춰 꼭 해와야 돼. 할수 있지? 꼭 해와야 돼. 쉬워. 그냥 풀수 있어, 너도. 그러니까 쫄지 말고 다 풀어와. 한국어로 된 문제도 되게 많아. 자, 질문 없으면 고생 많으셨고요. 수요일에 뵐게요.